양면실의 한쪽 면을 벗겨주세요. 끈적이는 부분이 손에 들러붙지 않도록 떼어낸 면을 아래쪽에 붙여놓고 작업하시면 편하실 거예요. 원하는 꽃을 골라서 실 위에 올려주세요. 저는 아파 종합팩 K122를 사용해봤어요. 꽃을 다 올렸으면 그 위에 접착한지를 붙여줍니다. 접착한지를 붙이실 때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. 다 붙였으면 꽃 중앙에 꽃 레진을 조금씩 올려줍니다. 면봉을 사용해서 골고루 펴주세요. 레진이 스며들수록 색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? 휴지를 사용해서 접착한지 위에 겉도는 꽃레진을 닦아줍니다. 가위로 꽃을 하나씩 잘라주세요. 꽃 가장자리 모양을 따라서 0.1mm 정도의 여분을 두고 잘라줄게요. 아파 스티커가 다 만들어졌어요. 저는 이 투명 필통에 글자를 꽃으로 가리려고 하는데요. 연분홍색 락스퍼와 개망초,
진홍색 레이스 플라워, 분홍색과 자주색의 수국을 놓아줍니다. 고비를 넣어서 푸른색을 더할게요. 꽃을 겹쳐서 풍성하게 디자인해주시면 아쿠아 투명 필통이 완성이에요.